동간회가 이제 개뜰 되는 거야? 세상에, 그렇게 큰 부자도 망하긴 망하네. 우리 돈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. 아, 돈 없으면 쪽팔려서 어떻게 살 거래? 사필귀정,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네요. 우리 이제 살아서 돌아오고 교빈이 그 자식 땅바닥에 꼬꾸라지고. 전 지금 죽어도요, 한둥 미련도 없어요. 죽긴 왜 죽어. 오빠도 결혼해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봐야지. 아니, 그나저나 저 방에 누워있는 저 화상은 어쩔 거야.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내가 속이 터져서 죽겠네. 어? 은재 네가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봐. 고모님하고 아가씨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. 나한테 잘해주신 분들인데 결국 나 때문에 상처받게 되겠죠? 고모님 뭐 하세요? 늦었는데 집에 가보셔야죠. 나 여기서 산다니까. 오빠는 시집도 안 보내주고 애 네 명 나라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돼. 정말 강재 오빠가 그렇게 좋으세요? 응. 너네 오빠만 생각하면 막 여기가 곰 한 마리가 사는 것처럼 쿵쾅쿵쾅거려. 응. 이 반지 니네 오빠가 나 사준 거야. 니네 오빠도 나 대빵 좋아해. 그러니까 우리 결혼 좀 시켜주라. 응? 고모님, 왜 하필 오빠예요? 왜 그런 힘든 사랑을 하려고 하세요? 고모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그건 도와드릴 수 없어요.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. 말도 안 되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자꾸 해. 얼른 집에 돌려보내면 그뿐이야. 오빠. 괜히 고모님 때문에 네 마음 약해지면 안 돼. 너 지금 네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해. 고모님이랑 나 아무 사이 아니니까 죽일 놈들 앞에 놓고 망설일 필요 없다고. 은주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싫어요! 안 가요! 나 이 집에서 살게 해줘요. 은재야! 너 오빠 좀 말려줘. 나 너랑 여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. 제발 왜 가만히 있어.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얼른 나와요. 나 싫어요. 안 가. 나와요. 여기 말해주니까요. 거기 깨져요. 나와요. 나와요. 아줌마 아저씨 아니 아버님 어머니 나 여기 깨져요. 밥 조금 먹을 테니까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. 제발요. 제발. 왜 이래요?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. 몰랐어요? 그 집 사람들이 나 깡패라고 말하는 거 못 들었어요? 택시 잡을 줄 알죠? 그럼 잘 가요. 은재 오빠! 은재 오빠! 저는 봐요. 나 깜깜해서 무섭단 말이에요. 혼자 가기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. 진짜로 가기 싫은데. 잘 가요 고모님. 우리 은재 마음껏 복수 다 하려면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. 고모님 때문에 그동안 행복했어요. 어쩔 뻔했어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어쩌자고 온 가족 재산을 퍼줘서 이사단이 나게 해. 아, 그만하세요. 저도 괴로워요. 지금 네 놈 괴로운 게 문제야? 내일부터 당장 깡통 하나씩 들고 구걸하게 생겼는데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민 사장이란 여자가 이해가 안 돼. 우리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엿매기는 거야? 아니 지가 은재 친정엄마야 뭐야?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척척 알아서 다 해결해 주더니 그게 갑자기 썩은 동화줄이었다니 나도 믿기질 않아요. 어떻게 민소희가 구은재예요? 하루 종일 고장난 내 코드만 돌리지 말고 얼른 살 방법을 찾아보란 말이야. 솔직히 네 아버지 어디다 숨겨놓은 재산 좀 있지?
설마하니 우리가 이만한 일에 회사 뺏기고 집 뺏길 리가 있어? 당연히 그러시겠죠.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래도 현금 부자인데 어디 꽁쳐놓은 돈이 없겠어요? 내일이라도 민 여사님 돈 갚고 압류 풀면 되죠? 이런 나쁜놈!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? 넌 평생 부모 등골만 빼먹고 살 거야? 더 이상 쥐어짜도 한 푼도 안 나와. 너 이혼시키려고 돈 다 날렸고 인천공사에 전 재산 올인했어. 나도 이제 민털털이야. 아버지 알았어. 잘못했어요. 그만 때리세요. 이놈,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이놈, 아버지 예. 아유. 나 진짜. 야, 지금까지 안 가고 뭐 하고 있어? 여기가 네 집이냐? 지금 네 집 내 집 따질 때예요? 머리 하나 더 보태서 정신 차리고 그 문제랑 싸워야 된다고요. 당신 거시 때문에 우린 인호까지 불행해져요. 절대로 그 꿈 못 봐요. 그래, 이제 은재라도 별 수 없어. 방법은 하나뿐이야. 그게 뭔데요? 모든 걸 네가 프랑스에서 돌아오기 전으로 되돌리는 거야. 민소이든 은재든 이 여자 안 잡으면 내 인생 쪽박이야. 그럼 지금 은재한테 구걸이라도 해서 매달려 보겠다는 거예요? 애초에 그런 마음 있는 애였으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겠어요? 아니야. 은재가 나랑 다시 결혼한 거 보면은 나한테 아직 미련이 남아 있는 거야. 죽도록 미우면 떠나면 그만이지. 왜 다시 나한테 왔겠어? 틀림없이 아직도 날 사랑하는 거야. 은재가 세상 천지에 사랑하는 남자가 나밖에 더 있겠어? 은재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몰라요? 당신은 이제 은재 남자가 아니라 복수할 대상밖에 아니에요. 정신 차려도 잡아먹힐 판에 지금 무슨 헛소리예요?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너 얼른 나가. 넌 나랑 이미 끝난 사이야. 야, 네가 나서서 제대로 된 일이 뭐가 있어? 그래, 어디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봐. 은재 대신 바닷물에 빠져 고깃밥이 되고 싶은 모양인데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어? 진짜 멍청한 사람은 구은재가 아니라 정겹은 당신이야. 뭐라고? 너, 야! 야! 너 어디서 자는 거야? 어? 너 이 방에서 안 나가. 야 신혜리. 너 인천 현장이 어쩌다가 민현주한테로 넘어간 거야? 진짜 네놈 도박이라도 한 거야? 은재 따라가서 카드 몇 번 한 게 다인데 완전히 전문 사기꾼한테 당했어요. 몇 시간 만에 토지 보상금 전부 날리고 다음날 찾아갔을 때 하우스 비우고 튀었더라고요. 틀림없이 은재가 꾸민 짓이에요. 계획적으로 도박판에 끌어들여서 돈을 잃게 만든 다음 그걸 믿기로 인천 부지를 뺏은 거예요. 설령 그렇다 해도 증거가 있어야 은재를 잡아넣든 할 거 아니야. 아니라고 발뺌하면 무슨 수로 그 돈을 찾아? 도박으로 날린 돈 때문에 줄줄이 다 넘어가는 거야? 제가 은재 설득해서 제자리로 다 돌려놓을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은재 착하니까 내 부탁 절대 거절 못해요. 얼른 가서 은재 만나볼게요. 아이고. 기분이 어때? 모처럼 정릉집에서 편하게 잤을 텐데. 네, 새삼 모르고 푹 잤어요. 정규빈이랑 함께 있는 동안 끔찍하고 긴장돼서 단 하루도 편히 못 잤거든요. 얼굴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. 지금 정 회장 만나러 갈 거야.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을 것 같아. 네 생각은 어때? 전 늘 엄마랑 같은 생각이에요. 어서 다녀오세요. 아, 박 회장. 아, 미안한데 여기 돈 좀 있으면 좀 돌려줘. 남 있고 담보 없이 며칠만 융통할 수 없을까? 담보 없이 나도 힘들어. 아, 거기다 요즘 천지건설 인천공사 힘들다고 소문 쫙 돌았던데 돈 꾸기 쉽지 않을걸. 인천공사가 왜 힘들어? 그거 다 헛소문이야. 아직 정아저 죽지 않았어. 평생 못 먹고 못 자고 미친듯이 있어서 개처럼 벌었는데 이어서 무너질 듯 슬퍼.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. 인천현장 장비가 더 샀고 자재도 더는 못 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뭐야? 갑자기 자제를 왜 못해? 구광재 그 친구 짓이야?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.
거기다 증권사 쪽에서 부도 소리 도는지 문의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. 어업 만기도 돌아오고 하청업체 결제도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당장 현금 낼 만한 거 재단해봐. 내 앞으로 된 부동산 빠른 시일에 처분하고 금괴고 뭐고 죄다 팔아. 돈 만들어내. 한 시간 급해. 빨리 서둘러. 알겠습니다 회장님. 은재야, 내가 미안해. 밤새 생각했는데 네가 민소희가 아니라 은재라고 해도 나 너 변함없이 사랑해. 살아와줘서 고마워. 그래, 우리 비겼다고 치고 다시 시작하자. 다시 시작하자고? 난 널 잘 알아. 넌 절대 독한 애가 아니야. 나 불행하게 만들고 네가 어떻게 행복해지겠어. 네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나잖아.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당신 인생 개털 만든 원수한테 무릎을 꿇어? 당장 일어나, 당장!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! 너라네 지긋지긋해 죽겠다는데 왜 쫓아다니면서 회방이야! 그 은재, 바닷물이 약이라도 됐나 보지? 천하의 멍충이 구박덩이가 제법 박갑하면서 사는 거 보면. 아침부터 또 무슨 소리가 짓거리고 싶어서 온 거야? 내 피 같은 샵 돌려줘. 네 정체가 들통난 이상 부당한 방법으로 뺏긴 내 샵 되찾아야겠어. 샵을 돌려받고 싶으면 나한테서 뺏어간 것부터 돌려줘야 되겠는데? 뱃속에 내 아이, 20억 화장품 계약과 내 꿈, 그리고 내 가정과 행복까지 죄다 제자리에 돌려놔. 난 너한테 행복한 가정을 뺏은 적이 없어. 처음부터 네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. 내가 네 가정을 깬 게 아니라 이미 깨진 가정을 내가 주워온 것뿐이야. 참 뻔뻔하군. 자식까지 낳아서 길러본 네가 새끼 잃은 어미 심정을 모른단 말이야? 몰라. 다른 사람 슬픔 따위 관심 없어. 내 눈물이 썩어가고 내 마음이 찢기는데 네 불행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? 당장 빌라 사장 자리 돌려줘!